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SM3를 통해서 저희 직장 동료분이 왜 이런 차를 샀는지, 왜 저런 차를 사서 아직 팔지도 못했는지 라는 거에 대한 고찰을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나눴었는데요. 너도 틀리지 않다 이 자식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제가 이 사온 암, 이 암덩어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몇 마디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차를 사서 다 이윤이 남는 건 아니에요. 아주 진짜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조금 이만큼 남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이너스가 터지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친구야. 이 친구가 지금, 아 근데 이쪽 괘씸해. 이 봐봐요, 이 괘씸해. 이 봐봐, 이 또이또이 또이또이 콘덕부 이 괘씸한 녀석아. 이게 사실 또이또이가 뭔가 이렇게 맨징됐다, 뭐 같아졌다, 뭐 그런 의미인데, 전혀 또이또이가 되지 않고 저는 이 차량을 삼으로써 마이너스가 떴던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 그리고 우리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 친구로라, 너네도 안 늙냐? 너네도 다 늙어. 이 늙은이라 그러지 마. 이번 영상을 올리고 제가 부작용이 하나 생겼는데, 왜 이렇게 늙었냐고. 아유 카톡이랑 문자 좀 보내지 마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내가 더 늙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법이 없지 뭐. 아이 저 늙었다, 늙은이야, 할아버지 저 입성, 아 이런 거 좀 문자 좀 보내지 마요. 할아버지 입성은 뭐야 도대체. 하물며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듣고 이런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진짜 기쁜 마음으로 제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눈앞에 놓여있는 이 차량은 1998년 기아 자동차 봉고 프론티어 차량입니다. 프론티어 중에서도 완전 구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옛날 거, 초 옛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친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왜 마이너스가 났는지, 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남의 차가 아닌 제 차를 통해서 쓰라리게 자아 반성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인간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고 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차량들은 빨리 기억에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거를 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다 여러분들을 위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서부터 1999년 기아 자동차 봉고 프론티어, 저와 함께 마이너스의 요인을 찾아 떠나죠. 자 일단 저면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초석거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차를 보면 굉장히 극강의 스트레스가 막 느껴지는 거야. 자 전면부, 일단 이 차량 전면부서부터 뭔가 좋지가 않아요. 아니 이 친구 이거 뭐야 정체가, 너 이거 뭐냐 양파냐. 자 또이또이 콘떡볶이, 내가 이거 내가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에서도 이 남의 가게를 이 홍보해주는 이 뭐 협찬 없냐? 협찬 안 주는 거냐? 이 차량은 지금 이 전면부서부터 뭔가 암울한 음의 기운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전면부 이 본네트 한번 볼게요. 본네트가 싹 부식으로 인해가지고 그 형태가 굉장히 왜곡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서부터 괘씸하고, 난 너가 웃는 게 더 괘씸해 이 녀석아. 준규가 토를 마이너스가 났어요. 좋아요, 마이너스 좋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아이 괘씸하다. 자 밑에 범퍼, 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거치돼 있는 상태를 표현해주는 이 쇠 철사, 이 철사가 오직 이 범퍼가 여기에 거치에 있는 생명을 연명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형상이에요. 아이 뭐냐 이거 좋지 않아. 자 반대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철사가 아니면 이 범퍼는 여기 제가 봤을 때는 못 달려있어. 아 정말 이 전면부서부터 굉장히 암흑스럽네요. 자, 이 운전석 핸다, 여기도 막 부식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상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전면부 요리는 괜찮네요. 측면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에는 ABS라고 적혀 있고요. 아, ABS! 야, 이거 진짜 ABS 이거 붙여놓은 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붙여놓은 거 설마? 자, 반대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당시 화물차 이게 ABS가 달렸었나, 이게? 신기한데? 여러분들 저 차박사들 있잖아요. 차박사님들 이거 ABS 가짜겠죠? 설마 이 당시에 승용차에도 ABS가 없었을 것 같은데, 화물차에 설마 이 화물차에 이게 ABS가 달려있진 않겠죠? 참 차가 희한한 게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이제 군데군데 자세히 볼수록 점점 좋아지지 않는, 안 좋아지는 그런 형상의 차량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데, 아 다 부식 덩어리죠 지금. 이런 걸 놓쳤어 내가. 내가 이런 걸 놓쳐가지고 다 마이너스 뜬 거예요. 지금 부식 보세요. 상계 있죠? 이런 데도 다 차대에 부식이 만연하게 잠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주로 대부분 마이너스의 요인이에요. 뒤에 하부 프레임도 볼게요. 사진상으로는 사실 이 하부 프레임이 이렇게까지 썩진 않았는데, 막상 실제로 영접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다 파괴되고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형상의 프론트임을 도착해서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암담하다. 자, 이 뒷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검버섯 피듯이 저런 식으로 차대가 다 썩어 있어. 저 드라이버 같은 걸로 있잖아요. 쿡쿡 누르면 겉에 껍데기들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 자세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사실 이미 이 차량은 마이너스가 확정이 됐던 것입니다. 아, 이쯤에서 또 무지하게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네. 자, 항상 이 나에게 아랫다몽을 이거 한 4개, 5개 주는 이 음의 세력들 참 좋아할 거예요, 이 영상 보면서. 일단 조수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조수석에서는 일단 전면부에 보이는 이 천장의 이 느낌, 아, 좋지 않습니다. 일단 실리콘으로 미친 듯이 덕지덕지 붙여놓은 이 모습이 바이오로 하여금 굉장히 혐오감을 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몰골이 비교적 정상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지시켜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측면에 대한 모습을 저와 함께 관찰해보도록 할게요. 이 멀리서 보면 전혀 감가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마이너스가 뜰 수가 없었는데 왜 이 친구로 마이너스가 났는지 군데군데 자세히 보다 보면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살짝, 여기도 이렇게 부식이 살짝, 뭐 뒷유리 같은 건 괜찮습니다. 이제 고무가 경화되다 보니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차주분께서 실리콘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감가대상은 아니에요. 야, 이런 것들도 이게 멀리서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은데 띠용 가까이 가면 형상이 왜 이렇게 좋지가 않은 거지. 자, 이런데 군데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 지금서부터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스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차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을 다시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보세요. 군데군데 부식이야. 아, 근데 왜 이런 부식이를 못 봤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식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차량이 결국에 마이너스가 뜰 수밖에 없었어요. 역시 이 하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런 고무와 공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쇠가 붙어 있어야 되고, 여기도 쇠로 이렇게 다 커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부식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그 형태가 왜곡된 걸 볼 수가 있는 것. 지금 이 차량 중에서 그나마 가장 원형을 잘 복원하고 있는 게 이 바로 이 기아 부분, 기아 이 주유통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야, 얘는 그냥 거의 새거네. 자, 계속해서 아래쪽 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여기는 또 반대편보다 상황이 굉장히 좋네요. 부식 요런데 살짝 부식이 좀 잠겨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형태가 비교적 울긋한 출고된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네요. 뭐 요런데도 마찬가지고요. 뒤쪽도 한번 볼까요? 뒤쪽은 괜찮네. 여기는 저 반대편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죠. 뒤에 스페어 타이어도 두 개 달려있고. 근데 요렇게 구멍이 나있네요. 적지와 만족, 그쵸? 요런 식으로 다 구멍이 나있어요. 여기도 보면 구멍이 나있고, 요런 것들을 이제 요런 식으로 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차주분께서 지혜를 발휘하자, 야, 좋지 않아. 자, 바이어들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니, 이게 무슨 차야 프랑켄슈타인이야 하면서 36개 줄행랑을 치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 좋지 않다. 이것저것 여러모로 좋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이게 뭐냐? 넌 누구니? 알 수 없는 뭐 차량에 들어가는 장치겠죠? 아닌가? 아니면 말고. 자, 이쯤에서 저랑 이동해가지고 이제 실내에 여러가지 다양한, 뭐 다양하기보다는 이거 버튼이 몇 개 없어요. 하물차들은 그 버튼 살짝 맛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을 열고 탑승하기 전에, 잠깐만요, 탑승하기 전에 본네트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본네트, 아우, 자, 본네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왜 까꾸로 돼 있지? 본네트, 본네트 한번 열어서 이 본네트 안에는 어떤 마이너스의 요인들이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우, 친구야, 아까 미안하다. 너 자꾸 보니까 너 정들겠다. 야, 의외인데요. 의외네. 자, 일단 본네트 안쪽을 열었을 때는 마치 출고 때 그 느낌, 새거의 그것? 야, 새거 같네, 이거. 야, 부식이 없네. 괜찮네. 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세월의 풍파를 이 본네트 하나가 다 막아준 거냐? 야, 이 본네트 봐라. 이 본네트를 봐라. 완전 썩었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죠. 야, 방패가 된 거야. 모든 온갖 세월의 풍파를 이 본네트 하나가 다 막아준 겁니다. 야, 운이 좋았다. 실내는 거의 새 거예요. 완벽한 새 거다. 출고 때 그 모습 그대로네. 야, 괜찮네. 나쁘지 않았네요. 자, 닫도록 할게요. 닫으면서도 콩 닫히니까 이렇게 철가루들이, 아우, 야, 좀 안타깝긴 안타깝다, 친구야. 아, 탑승하기 전에, 잠깐만요. 탑승하기 전에 몇 가지를 더 살펴봐야 돼. 요즘 영상을 잘 찍질 않으니까 예전에 그 감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화물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 요 타이어 후레임 쪽, 요쪽, 여기.
대부분의 화물차들은 여기가 정말 잘 썩어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수출 목적으로서의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매집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요 친구는 뭐 비교적 상태가 올곧다요. 그런데 이렇게 좀 살짝 보게 되면 그 밑에 부분에 이런 식으로 부식이 발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우, 반대편은 굉장히 깨끗하네요. 거의 뭐 신차와 다름없는, 야, 이 신차고 나발이고, 야, 그러면 뭐하냐, 마이너스 났는데. 자, 이런 식으로 거의 신차급과 동일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데 뭐 다 부서졌네. 여러분들 괜찮아요. 저희는 이 국내에서 운행되어지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 정도는 바이어들이 다 감수하고 사갑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감가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안 좋아 보이는데 수출로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단 볼펜이 여러 개 있고, 야, 마이너스 났으니까 일단 내가 볼펜이라도 몇 개. 어? 어,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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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뭐냐? 잠깐만. 야, 뒤로 가라. 아, 일단, 어? 어, 둥둥 소리가 들리는데, 잠시만요. 사기! 장난하냐? 일단 알 수 없는 신비의 금고 열쇠가 가득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니, 열쇠가 있으면 뭐해? 금고를 찾아야 되는데. 아니, 찾으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열쇠만 주고 뭐해? 금고를 주고 가야지. 일단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제 마음속에 품고 운전석으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몇 개의 버튼을 눌러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승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 프론티어. 나 이런 지물씬도 너무 싫더라. 야, 이게 어떻게 이분은 또 반대로 해놨네. 사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가죽 시트라 함은, 가죽 시트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을 때는 바닥에 보통 깔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는 바닥은 없고 등에만 가죽 시트가 깔려 있는, 야, 이런 형상은 도대체 뭐냐. 아무래도 제가 유추해 봤을 때는 바닥도 있었고 등도 있었는데 바닥에 있는 가죽 시트가 밀려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아마 차주께서 뛰어서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이게 시동이 터질지 모르겠지만 키 여기 있고요. 시동 한번 터뜨려 보도록 할게요. 자, 키는 이런 식으로 초라하게 좀 생겼네. 야,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자. 자, 시동이 터지나요? 이야, 어, 야, 이렇게 부들부들거려 너. 다시. 아, 야, 야, 시동은 잘 걸린다. 야, 튼튼한 심장을 갖고 있는 친구네. 지금서부터 초라하긴 하지만 몇 개 달려있는 스위치를 좀 눌러보고 맛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냐, 이 다 가짜야. 공간 스위치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뭐죠? 아, 안개등인가?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우, 나 이런 거 직관성이 너무 좋아.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 요런 구조 전 정말 좋아합니다. 요런 초라하고 약간 볼품없는 구조이긴 한데, 아, 현대식에 비해서 굉장히 직관성이 높아요. 손쉽게 이 차량의 에어컨과 히터를 맛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저, 아, 저도 오늘 스님의 마음으로 좀 했는데, 부처님이 지금 룸밀러에 승천해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거의 예수님과 부처님의 마음으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어? 저건 뭐지? 자, 이렇게 뒤에 보시게 되면 마치 옛날 무슨 화장실이나 무슨 집안에 달려있어야 될 형광등이 왜 차량에 달려있는 것이냐. 야, 이렇게 스위치까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 뒤에, 이게 프론트 킹캡이다 보니까 이 뒤에 적재 공간에 어떤 물건을 적재하면 밤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구형. 이거 오리지널 맞나? 이거 순정 맞나요? 왜 순정으로 안 보이지? 아, 자, 일로 와. 너 친구야, 좀 너 내려가 봐. 이 안에 뭐 동전 같은 게 없나? 야, 뭐 없는 거냐? 현금 뭉치대도? 야, 나의 마이너스를 좀 극복해주는 뭐 그런 없는 거니? 야, 일단 뭐 동전 같은 거는 뭐 전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요. 자, 요런데. 아, 없네, 서랍이? 아, 열쇠. 아니, 열쇠만 주면 뭐하냐고. 이 열쇠를 뭐, 어? 열만한 무슨 금고 같은 게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전체적으로 실내는 그냥 뭐 옛날 차다 보니까 더러워요. 더럽습니다. 자, 크라시를 한번 올려볼게요. 오, 이야. 이야, 크락션은, 야, 왜 이렇게 크지, 크락션이? 여기 뭐 있나? 아, 없네. 그 다음에 이거는 초크죠? 우리 레슬링에서 이렇게 뭐 초크 안 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어른들이 그냥 초크라 그랬어요. 이게 초크라 그래가지고 시동이 겨울에 안 걸리면 오른쪽이가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RPM을 높여주는 그런 장치가 아니냐? 아, 이거는 우리 저 차 박사님들이 또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또 의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모르게 초코 맞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쯤에서 시동 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속쓰리다 속쓰려. 보면 볼수록 이 속이 쓰린 이 프론티어 1998년 기아 자동차. 아, 넌 나에게 마이너스를 줬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멘탈을 꽉 부여잡고 이겠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100대를 사면 100대에서 한 20, 30대는 마이너스예요. 그런 걸 극복하고 한 달에 토탈 플러스가 될 수 있느냐,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관건인 것이죠. 그게 플러스라 그러면 그냥 저처럼 열심히 먹고 사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쓰린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인간이니까, 저도 사람이니까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1998년 프론티어를 통해 가지고 이 마이너스를 경험하게 된 이 준규의 심정을 여러분들의 간접적으로 들어봤는데요. 어땠나요? 좀 실감 났습니까? 이 차량을 바이오와 약속 후에 바이오에게 주기 위해 사왔는데 그 바이오는 이 차량을 보고 36개 주량당을 치고 저는 덩그러니 혼자 남아서 이 차량을 판매해야 되는, 하지만 결국에 마이너스로 판매하는, 아유, 그런 불상사가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겠죠. 아니 괜찮아요. 이거 제가 이런 거 마이너스 나도 또 다른 걸로 플러스 만들면 되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약간 희극화 시켜가지고 제가 연출을 하긴 했지만 마이너스도 나고 플러스도 나고 뭐 때로는 저기 또이또이 이렇게 또이또이 이렇게 또이또이로 그냥 상가격이 그대로 파는 그런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렇죠 여러분들. 언제나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짜증과 고통, 고난, 슬픔보다는 즐겁고 까불거리고 재치있고 유쾌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건 또이또이가 나건 항상 지혜롭게 삶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의 채널을 구독하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긍정의 기운이 가득함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면 저랑 있으면 괜찮습니다. 저 되게 긍정적인 척 잘해요. 여러분들 긍정의 시작은 긍정적인 척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아주 작고 초라한 코딱지보다 더 작은 그 긍정의 마음 언제나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의 모든 구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언제나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발 좀 좋아요 좀 눌러라 이 자식들아.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홍보 좀 안 되냐? 여러분들 제가 세상 곳곳에 여러 군데 다양한 데 뻗어나가면 이거보다 더 유쾌하고 멋진 영상 만들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정말 물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언제나 당신의 그 마음속에 긍정의 에너지가 감돌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긍정하세요.